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에 약간의 좀 비호감이 있었죠. 한국 대 요르단 이 정도면 칭찬해줘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해서 좀 욕을 좀 먹었는데 다음 경기까지만 좀 지켜보고 다음 경기에 만약 진다 그럼 그때는 홍명보 정몽규 욕 많이 해드릴게요. 예. 좀 많이 욕을 많이 먹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까냐고. 예. 그럴만하지. 한국 축구 사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다음 경기까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일날 경기에서 우승 그때도 뭔가 유의미한 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응원해 볼게요. 홍명보를. 예. 그게 아니다. 진다. 그럼 그때는 진짜 위기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저기 학폭 논란 안세하 입장문 떴네요, 드디어. 이 배우 안세하 노래를 잘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좀 되게 호감으로 다가왔었죠. 예. 뭐 또렷한 어떤 그렇다 할 뭐 배우로서 어떤 큰 획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라기보다는 뭐 그런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포지션의 I Love You를 불렀는데 되게 잘 불러갖고 좀 매력있다고 느껴서 그거 보시면서 안세하라는 배우가 참 매력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안세하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예. 여분 약간 김인권님 상요한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예. 김인권 상요한 김인권 배우 예. 약간 그 느낌 나죠. 김인권 배우님 같은 느낌. 예. 약창시절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예, 지금이랑 좀 뭔가 인상이 약간 달라 보이는 듯한 게 있죠. 덩치도 좀 있고 예, 약간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사진 찍힌 모습 보니까 요때 좀 2차 성징 때 빨리 성장하고 그 이후로 성장이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키가 다 커버리고 그 이후로 안 커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나중에 완벽한 성인이 됐을 때는 좀 약간 왜소해 보이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성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2차 성징 때 좀 덩치가 좀 있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에게 위협을 가해도 좀 이제 친구들이 좀 쫄만한 그런 느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학폭 논란이 터지고 나서 이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이 아 지금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 지금의 모습은 뭔가 약간 좀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때는 살집도 좀 있고 또 후배들에 비해서 등치도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아 저 때의 모습이 저렇다라면은 뭔가 학폭이랑 이어질만 하기도 하다 라고 좀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 안세하 학폭 논란 드디어 입장문을 밝혔어요. 원래는 안세하가 동창들이 이제 그 증언을 했죠. 뭐 예전에 뭐 포지션에 I Love You 노래 부르고 뭐 하고 막 이럴 때는 되게 그냥 약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나중에 TV에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은 그 뭐,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약간 PTSD, 약간 그게 좀 보는 것 자체가 좀 괴롭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나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나랑 어떤 악연이었던 사람이. 근데 그때 한번 넘어갔대요. 넘어갔었는데 I love you 이후로 뭔가 다른데 어디 나왔는데 거기서 모습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폭로를 하게 됐다 그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네. 학폭 논란에 대해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갔대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이제 얼굴 알리게 된 계기가 사실은 I love you가 컸거든요. 노래 불렀던. 예. 네. 그때는 그냥 참았는데 그 이후에서 맞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구가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채널을 넘겨서 안볼수 있다. 내가 별로 관심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쩌다 어쩌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세아가 나중에 배우로 성공해가지고, 뭐, TV에서 정말 절절한 그런 그 발라드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좋아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댓글 달리는 거 보고, 그래, 그냥 어쩌다가 뜬 거니까. 넘어가자. 굳이 구태연하게 이거를 내가 막고 싶진 않다라는 느낌으로 한 번은 넘어간 거래.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에서 시구를 한다 그러니까 아, 존나 빡도네. 이 새끼 영향력이 점점 내가 좋아하는 분야까지도 뻗치네. 이거 씨바 못 참겠네. 그래서 폭로를 했다고 해요. 폭로하신 분의 그 피해자분의 증언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그 시구 때문에 시구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에 시구를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폭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정당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저도 정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학폭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도 학폭을 저지르고 진짜 학교를 나가기 싫게 했던 그 학폭을 저질렀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 근데 어떤 규모의 그 가해자였냐면 한 지역의 통이었어요. 한 지역의 통, 한 지역의 짱, 한 세대의 짱. 지금으로 보면은 좀 이제 성명준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내가 어떻게 뭘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중에 트로트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트로트 오디션을 보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는 막 울화통이 치밀더라고. 너잘 걸렸다. 나 인터넷 방송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방송회사에 그냥 졸라 까버렸죠. 이름, 실명 다 해가지고. 까고 막 그랬었죠. 근데 잘안 됐어요. 잘안 됐어, 결론은.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잘안 돼서. 그래서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게 양분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굳이 내가 언급을 더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 너가 잘안 돼서 좋다. 이러고 저는 제갈 길을 갔죠. 예.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죠. 예. 이거 영상, 풀 영상이 올라가도, 댓글로 그 이름을 언급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찾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제가 글 하나 올렸어요. 야구랑 해서 총 정리돼 있는. 그래서 이 안세야 I love you 부를 때까지만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구식으로 하는 바람에 과거가 탈로가 나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발목이 잡힐 만한 과거였나 봐요. 괴롭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9월 9일 날 올라온 안세아. 학폭을 고발한다. 그는 경남 창원 출신의 연예인이다. 남산중학교 3회 졸업생이며 나도 동급생이었다. 그의 행태를 고발할 것이다. 덩치가 아주 컸다. 말했잖아. 2차 성징이 일찍 왔어. 안세아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크고 피지컬이 좀 있었다는 거지. 그때 다 커버린 거야.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학교에 일진 짱이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복도를 지나갈 때면 복도에서 가오를 잡으며 인상을 쓰고 있는 그를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다. 나도 체격이 큰 편이었으나 괜한 시비를 걸고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나는 굴하지 않았다. 같이 응수하거나 무시하거나. 학교 다니는 3년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에게 쌍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하지만 그렇게 무시를 해왔다. 그러다 3학년의 어느 날 친구들과 여느 날처럼 교실 뒤에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안세아는 여러 일진 무리들을 데리고 와. 교실 옆에 여닫이 불투명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급탕실이 있었다. 그쪽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일진 무리 다여섯 명과 나 혼자, 그리고 안세아. 급탕실 벽에 깨어진 큰 유리 조각을 집어서 내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을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야,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랑 맞짱 한번 떠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안세아가 내 싸움 상대로 지정한 친구는 덩치도 작고 나랑 싸울 상대가 되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안세아에게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네가 싸우지 그래? 그러자 안세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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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너랑 싸워야 해. 싸움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글 쓰신 분은 싫어 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급탕실에 있던 모든 대여섯 명의 일진 무리들이 내게 동시에 달려들고 너무나도 모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 나로서는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었다. 다구리를 놓았는데 하고 싶지도 않은 싸움을 약속을 하게끔 강제로 약속을 잡고 교실로 돌아갔다. 나는 너무 분했다. 교실에서 엎드려 펑펑 울었다. 친구들은 나를 달래줄 뿐, 이 막대한 권력에 도와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급탕실로 다시 점심시간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안세아와 일진 무리들이 더 많이 있었다. 격투기 링처럼 나를 둘러싸고 안세아가 싸움의 규칙을 정해주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니 잡거나 안아서 힘으로 싸우는 건안 된다. 주먹이나 발차기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아웃 파이팅인가? 그런 방식으로만 싸우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무력과 다수에 밀린 나는 응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고, 내가 때리려고 하거나 잡으면
바로 안세아와 일진 무리들이 개입을 해 나를 뜯어 말기고 내가 맞으면 싸움은 진행되었다. 애초에 그 싸움은 정당한 싸움도 아니고 공평한 싸움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에 가까운 싸움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속 괴롭힘이 이어졌다. 수업종이 울리고도 싸움이 끝나지 않자 다음 쉬는 시간 또 다음 쉬는 시간 이렇게 불려갔고 나는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럼에도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다. 선생님께 연락을 했지만 혼자 해결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도 쉬는 시간마다 억지로 싸움을 이어나갔다. 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때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일진들이 계속 뜯어말겼기 때문에 나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졌다. 못 싸우겠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러자 안세아는 나를 비웃고 교실로 돌려보냈다. 교실로 돌아온 만신창이야 된 나를 보고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다독여줬다. 국어 선생님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시고 대화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돌려보내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일진 몇 명과 안세아를 불러 혼을 내셨다. 이후로도 안세아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욕과 시비를 걸었다. 졸업 때까지 이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몇 해 전에 난 영화를 봤는데 나를 괴롭혔던 안세아가 영화에 나오더라. 너무 소름이 돋았다. 중3 때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난 혼자 삼키고 살아가려 했다. 언젠간 나쁜 인간은 벌받을 거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학폭 연루된 연예인들이 하차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에 안세아도 분명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중3 때 고발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몇 번이고 이 글을 썼다 지웠다 하며 안세아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곱씹었다. 나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생활 탓에 TV 미디어는 차단하고 살았다. 그래서 안세아의 활동을 모르고 살았다. 난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직장인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야구를 좋아했다. 창원 연고지의 한 야구단을 매우 응원하고 사랑했지만 아들은 매주 그 구단의 야구 교실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만큼 야구를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전 그 구단의 학폭 가해 주동자인 안세아가 시구로 참여한다는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야 말았다. 그때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학창시절에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악마 같던 안세아가 우리 아이가 보게 될 야구 경기에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를 하며 내 아이에게 노출되는 모습을 보며 박수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알리는 것이 구단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좋겠다. 안세아에게 말하겠다. 본명 안재욱. 너도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해라. 그리고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창원에서 네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자들에게 졸업 앨범을 인증하겠다. 나는 한치의 거짓, 과장, 없음을 맹세하며 안세아를 올린다.
좋은, 괜찮은 연기로, 조연으로, 좋은 극 중에 감초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배우여서 호감의 영역에 있었지만, 아, 그래도 노래도 잘하고 또그 모습으로 매력 어필을 해서 괜찮은 배우, 그리고 이제 인기 가도를 달리다가 이렇게 과거가 밝혀지면서 꼬꾸라지게 되었네요. 자, 이때 안세아와 소속사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 예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세아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황장애도 있고요. 번아웃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스스로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허위 주장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 모순이 있다. 이 폭로에 모순이 있다.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명백하게 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죠. 아니라는데? 이거 중립기여 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학년, 같은 학교 다녔던 애들의 증언이 좀더 모아진다면 그 주장에 힘이 실어질 텐데. 자, 그래서 20년지기 친구가 등판합니다. 본인도 당황했다. 20년지기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세아는 심성이 좋고 그 누구한테도 폐를 끼친 적이 없다. 너무 황당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사이다. 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친구들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안세아의 소속사는 안세아를 믿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안세아가 직접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아입니다. 일련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밝혀 처벌하는 게 객관적인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뒤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과 허위 인터뷰가 지속됐습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 이거 피해자분뿐만 아니라 안세아가 일진이었고 괴롭힌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준 다른 동창생이 있었을까요? 그좀 검색 좀 해봐야. 검색 좀 해봐봐.
인터넷 글들과 그들의 주장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에 대해 사과하면서까지 다시 연기자로 활동할 생각도 없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고 떳떳한 아버지로 살아가고자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될 숙명적인 사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진솔하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옆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동창생들의 증언에 따라서 사건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다른 동창생들의 증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링크 있어요? 유튜브? 추가 동창생들의 피해 글이 댓글로 달리기 시작했다. 추가 동창들의 피해 글이 댓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글쓴이와 같은 반이었던 하구이입니다. 친하진 않았지만 글쓴이 이름까지 잘 기억이 납니다. 3학년 4반이며 저희 담임 선생님 홍땡땡 선생님입니다. 아주 무서웠던 체육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반이 맞고 제 기억이 맞구나. 모두 사실입니다. 뒤늦게나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 이렇게 이 친구의 말에 힘을 실어 주겠습니다. 재욱이는 소위 일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시비 걸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도 재욱이가 무서워 피해 다니려고 했습니다. 글쓴이가 적은 급탕실 사건은 저희 3학년 4반 친구들이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글쓴아, 잘 지내고 있지? 그때 못 도와줘 정말 미안했다. 재욱이한테 꼭 사과받고 안 좋은 기억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 일이 있다면 댓글 남겨라. 이야. 계속된 동창생들의 추가 폭로. 농구공 탈취 사건도 있습니다. 85년생,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2학기에 전학 갔는데요. 지금 이슈 중인 3학년 때 사건은 잘 모르지만, 그 외에 별개로 제가 안세아에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내게 체육 시간에 공을 달라고 했고, 제가 싫다고 했지만, 강제로 공을 뺏었습니다. 제육 햄 패거리들, 당시 남상중 객 중에서도 쓰레기로 유명했다. 애들 삥을 무더니도 많이 뜯어냈던 무리들이었는데. 절친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세아의 친구였던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저의 전화를 번호를 묻는다고 합니다. 많이 찔리니까 저인 줄 알고 찾았겠죠? 그 동창은 제 번호를 알고 있을 텐데. 최초 폭로자, 피해자로서 끝까지 맞설 것이다 라고 힘이 실어지네요. 이 안세아, 그러니까 그 동창생들, 창원 남산중학교? 맞나요? 아, 어디? 창원 마산? 이 마산 남상중학교 이 3학년 4반이었던 그 당시 동창생들은, 이 계기를 그때 있었던 기억, 그 기억이 세상에 밝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뭔가 서로 연락도 취할 수 있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시점으로 좀 서로 기억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겼네요. 네. 소송은 절대 지지 않을 테니 돈은 누가 잃게 될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댓글 써준 3학년 4반 친구들아, 그때도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다. 사실 기자로서 이게 진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공동묘지에 가서 이유 없이 맞고 금품 회수 지시도 내렸던 적이 있다. 같은 학교에 재학했던 제 친구이자 자기 후배들도 참 많이 당했다. 지금 이미지 세탁하고 사는 거 보니까 세상 참 불공평하다. 와, 구체적인 제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알 수 있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졸업 앨범 사진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 과정을 거친 실제 동창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이제 심도 있는 이제 인터뷰를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지석 씨는 온 스트림에 손부터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공포에 이제 질린 채로 계속 맞았는데 네. 뭐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뭐 인사 똑바로 안 하면 맞는다,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눈 깔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생활하고 해서 동창들끼리 하는 거죠. 저 선배는 무서운 선배니까 조심해야 돼. 아니 이건 모르는 사람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엔 폭군이었죠. 말 그대로 저희가 학교한 피해 동창생분들은 세 분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이잖아요. 서로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제게 각각 제보한 내용들이 특정 지역의 오락실, 폭행 뭐 수위라든가 폭행 시기라든가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일치해서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의 학폭 주장이 아니라 아 굉장히 많은 수의 학폭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보들이 또 쏟아지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창들은 많았는데 정작 만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선뜻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한 가지 없나? 예? 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미국의 친구들이 아직 또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는 거죠. 뭐 하는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는 여기 저를 때린 사실도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한두 번 때렸어요, 저 지가. 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 밟은 수준인데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보시면은 취재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정말 일관될 거예요. 그 배우 안세아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친구 모리들도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친구들은 지금도 그 창원에서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아무리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 사회가 너무 좁고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그거네. 폐쇄적인 지역사회, 그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사회인으로 거듭나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아픈 기억을 안고, 그런 폭력적인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가해자들, 피해자들. 창원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창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는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창원이 좁기 때문에. 중딩 카르텔이었지만 그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서 창원에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려진다. 이제 소속사에서도 모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배우 안세아 씨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직접 피해 동창생 드디어 만났다.
기억하시는 단수군요. 이런 나오고 있었네요. 그쵸, 무슨 유명하신 것은 외국과에서 보니까 몸살나서 그랬던 기억도. 또 다른 배우도 같은 시기 학폭을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된 건데요. 다음 드라마 이제 아빌레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혼자. 야, 제가 흥분을 하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무분이라고 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저 말고도. 근데 그걸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 해서 A를 들면서 성인에 대해서 다급한 말이 부르거든. 저는 조심해야 하는 선배. 그리고 나 흥분으로 말하길 바랬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가는 거죠. 아니셨습니까? 그 친구가 뭐 주먹으로 직접 폭행을 했던 거? 네, 맞습니다. 나고 그러면은 되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딴지 여기 알겠다 이제 이름이 새한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남자가 이 나쁘십니다. 사실 아까 전에 당시도 크고 제 친구 크고 당시도 좋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키가 큰 쪽은 아니었대지 옆으로 이렇게 안세아는 키가 그렇게 180으로 큰 친구는 아니었다. 키는 작았지만 이 통뼈에다가 이제 살이 좀 붙고 그러면 약간 그 좀 단단한 체격 그런 느낌. 약간 좀 김병만 아저씨나 약간 그런 느낌이려나?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또 무슨 일이냐 막 넘어졌다 하는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행사 다시 해야겠다. 선생님 말고는 피해자 저는 그 선생님 아까 그랬던 기억 다시 잡았다 그러면 다 그런 게 80년 때 그랬는 그 학폭 피해 주장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 이 글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다 라는 배우 안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안지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은 법적 판단을 통해 어허... 진짜 끝까지 안 했다 그러고 끝까지 했다 그러고 누가 진실일까? 이대로는 떳떳한 아빠로 그리고 아들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것을 내 입으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처벌하고 싶고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에 대해 사과하면서까지 다시 연기자로 활동할 생각도 없다. 와, 확고하네. 졸라 확고하네. 아, 진실이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네. 선생님 증언이 또 떴어? 이거 점입 가경이네. 성실한 학생. 선생님이 등판해서 학폭과 관련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다. 둘 다 내 제자라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 내가 교직이 오래 있어서 알지만 폭로글이 사실이라면 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성실했던 학생이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게 안타깝다. 응, 아니야. 아직도 담임들은 반에서 일어난 일 알지도 못해. 관심도 별로 없고.
누가 일진이고 누가 셔틀인지 구분도 못해.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 보고. 역시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딱 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으려는 그 시기에 딱 타이밍 좋게 터트려야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야. 배우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 안세아도. 왜 이제 와서 20년 전 일을 터뜨리냐고?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인지 알릴 수 있는. 그래야 크지. 그렇지. 군자의 복수는, 송하윤도 그렇지 뭐. 자, 그렇습니다. 안세하. 제시는 아까 방송 맨 처음에 다뤘어요. 네. 예, 그거 썸네일 해가지고 조만간 올라갈 테니, 뭐 몇 시간 뒤에 올라갈 테니까 그때 올라가시면 보세요. 아주 재밌게 다뤘습니다, 제가. 예. 나는 군자의 복수보다 난 그거야. 복수하려 들지 말라. 알아서 강가에 앉아서 기다리면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전 진짜 그거를 좀 더 저는 맹신해요. 예. 굳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 감정 자체도 매몰돼, 그냥 그런 감정, 그 갈등에 대한 감정에 매몰되는 것 자체도 나한테 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 가만히 있으니까 뭐 알아서 뭔가 나한테 족같이 했거나 내가 족같아 했던 애들은 다 사라지더라고. 졸라 신기해. 진짜로 너무 신기해. 나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나 약간 그 생각도, 아니 하느님이 뭔가 그 처벌해 주시나? 그러니까 누가 내 뒤를 봐주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까웠던 새끼들 사라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 신기하더라.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죠. 예.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한 명 남았네요, 저한테 있어서. 그런 사람은. 예. 그러니까 내 인생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뭐 알아서 존망하거나 알아서 그냥 좀 뭔가 좀 뭐 씁쓸하게 사라지더라고. 딱 한 명 남았어. 딱 한 명. 예. 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자, 넘어. 자, 하지 마세요. 자, 여기 김종민 11살 연하 여자친구 얼굴 안 보여주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안 보여주는 게 맞지. 그 여러분들이 자꾸 뭐 지코 형님 얘기하는데 제가 결혼식 못 간 거지. 그거 제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도 지랄들 해대길래 짜증나가지고 내가 아이 씨발 다음 결혼식 갈게요 라고 했어.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예. 그 뭐 사이 좋고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 다 아니야. 다 똑같아. 다 일정 양 일정 거리가 다 있어. 다
뭐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하겠어. 예. 아무튼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방제를 좀 바꾸겠죠. 예. 그 사람이 존망했을 때는 제가 좀 방제를 좀 바꾸겠죠. 예. 씩 뭔가 웃는 방제로. 예. 아, 그럼 그날이 왔구나. 그때 막 찾아보면 될 거예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G-Dragon은 어제 달았죠. G-Dragon. 예. 25일 컴백. 어떤 음악을 들고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